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됩니다.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채널 메인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저의 비공개 투자 일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뭘 말씀드릴까 하다가 하이브 말씀드릴게요. 하이브. 오랜만에 하이브. 요즘 뭐 조르부 막 이러면서 네? 뭐 올라갈람 내려가고 올라갈람 내려가고 맞아요. 맞는데 그 모든 하락폭의 대부분이 공매도라니까요. 물론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 평단가가 기존 주주들한테는 상실감으로 오겠죠. 근데 지금 또 오늘 공매도 평균 단가가, 그러니까 공매도를 막 쳤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까지 찍어 눌렀냐? 평균 단가가 27만원 공매도를 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확히 2천원 빠진 26만 8천원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왜 공매도 세력들이 포기를 못하냐면 공매도를 걸면 정확히 그만큼까지 빠져주거든. 근데 지금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누적으로 공매도 수량으로 봤을 때는 이거 나중에 순매수로 전환을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0월 중순까지는 전환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 11월 초나 그때쯤에 3분기 실적이 하이브가 발표되는데 YOY로 전년 대비 거의 한 100% 이상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거든요. 왜냐면 BTS의 버터가 대박난 매출이 3분기 매출부터 찍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26만원, 뭐 27만원, 28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평단가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흔들림이 없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뭐 많게는 15%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지옥의 주식일 수도 있어요. 올라오질 않으니까. 이게 참 사람 심리가 어디에 앉아있냐,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참 심리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공매도 세력들이 그렇게 찔끔찔끔 내리는데도 27만 8천원인가 그 위에 매물대가 안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아, 1% 줄었어요. 1% 드디어 털리기 시작했어. 야, 제가 이거 오늘 영상 기록에 그 제목을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하이브 이제 던집시다로 올려놓을 거예요. 이제는 나도 좀 힘들어. 아직 뭐 100일 기도는 절반도 안 왔지만 오늘 제가 라운딩 중이어가지고 타이밍 놓쳐가지고 매수를 못했는데 내일 두 주 매수할게요. 항상 뭐 총 수량은 제가 약속한 대로 맞추고 있죠. 100일 기도 내일부로 37일째 100일 기도. 아, 내일은 주말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100일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파세요. 이제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이브 못 기다리시겠으면 28만원 위쪽으로 다 파셨으면 좋겠어요. 예, 강성주주들 이제 좀 가야 되니까. 이거 약간 옛날에 대한항공 때 생각나네. 대한항공 때도 예, 잘 안 떨어져가지고 매물 안 털려가지고 계속 공매도 때문에 고생하다가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터셔도 됩니다. 예, 하이브 미래가 없어요. 터십시오. 저는 홀딩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영상을 찍을 줄은 몰랐는데. 아이, 4분기 가야 된다니까요. 아직 9월 마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루하루 계속 언제 올라가냐고 가슴앓이 하시면은 이미 8월 중순 때부터 하이브는 3분기 지나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9월 마치지도 않았는데 4분기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년 초나 뭐 빠르면 올해 말이겠지만 그 V라이브가 이제 하이브에 입점이 되는 순간 그 월간 이용자 수라고 MAU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이브가 위버스가 한 530만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가입되어 있는 그 가입자들의 월 평균 거래액이 있잖아요. 굿즈를 사든 뭐 결제를 하든 그게 작년 동기 대비 80%나 증가했어요. 뭐랄까, 처음엔 이게 뭘까 싶어서 가입했다가 이젠 현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 거예요. 80%나 늘었다니까. 이게 언제 찍히냐, 이제 찍힌다니까요. 4분기 때부터. 물론 세력들은 그 전에 많이 담고 싶을 거예요. 저라도 그러고 싶을걸요.
지금 차라리 하이브가 그냥 한 15만원까지 갔으면 좋겠어. 그냥 몰빵해버리게. 뭐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공매도는 아마 그들이 원할 때까지는 간다니까요. 안 털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하이브 주주로서 그런 강성 주주가 꽤 많구나라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참 든든하기도 하면서도 왜 안 털리지? 아 이제 뭐 그냥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그냥 쭉 갈래요. 하이브는 무조건 갑니다. 그 시기의 문제지만 조금만 시장에 받쳐주고 이제 모멘텀 받아주면 하이브는 진짜 다시는 태우지 않고 앞으로 갈 거예요. 다시는 탑승할 기회조차 안 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점쟁이처럼 말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하이브가 좀 별로다 싶으면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던지십시다. 저도 제가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뭐하러 억지를 부리고 고지를 부리겠습니까. 팔아야 할 수밖에 없을 땐 팔겠죠 저도. 하지만 하이브 글쎄요 왜 팔아야 되지?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아 누군가가 원하는 만큼 수익률이 안 나와가지고 차트가 양봉을 안 그려줘서 주식이 아 주식이 미스터 마켓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절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겸허해지고 사람들이 약간 포기하고 약간 방관하게 됐을 때쯤에 하이브는 가요. 그리고 하이브가 뭐 한창 조금 이거 진짜 하늘나라 가냐 슈팅 쏘냐 막 30만원 초중반만 넘어갈 때 그때는 매력적이었는데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다? 그거는 이미 하이브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만약에 지금 하이브를 발견했더라도 저는 지금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갈 것 같거든요. 하이브를 만약에 26만원 7만원 때 제가 만약에 발견을 했어. 차트가 한번 찍고 내려왔고 지금 막 약간 조정을 가면서 남아있는 펀더멘탈 봤는데 이거 지금 들어가면 꽤 먹겠는데 싶을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이었으면 저도 샀을 것 같아요 하이브를. 근데 이제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공매도를 이렇게 집요하게 칠 줄 몰랐지만 뭐 공매도 세력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치는 거를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뭐 감히 뭐 저희가 그들을 흔들 수도 없는 개미이기 때문에 또 공매도 세력은 그 주식을 상환해야 되는 그 저기 한도 유예 기간이 무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이제 애가 타고 짜증이 나죠. 아 물론 저도 속상하죠.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으니까. 근데 무조건 언젠가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하이브가 뭐 제가 뭐 전 재산을 올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가 뭐 저를 뭐 갑부로 만들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차피 언젠가 먹을 수 있는 돈이라면 그냥 뭐 묵묵히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이브 못 참으시겠으면 27만 8천 원이었나? 그 위에 계신 분들 다 던지세요. 괜찮아요. 다른 종목 투자하는 기회비용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저는 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글쎄요. 왜 그냥 기다리는 걸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드리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좀 평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그 매물대 위에 있는 지금 현재 19% 정도 그 매물대들이 조금 소진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내가 공매도 세력이어도 안 올릴 것 같은데 미쳤습니까? 공매도 세력이 그 19%를 잡아먹으면서 올리게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데 아유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지금 블락딜 물량 챙기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이제 돈을 썼기 때문에 하이브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두 배는 간다고 봐요. 시간 문제지만 이건 두 배 뛰기 종목이에요. 두 배, 딱 두 배 뛰기. 그거 이상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두 배 뛰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보수적으로 앞자리 4 정도는 본다고 했는데 두 배 뛰기는 저는 언젠간 가지 않을까?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뭐 BTS 앨범이 뭐 어쩌고 저는 그거 보지도 않아요. 솔직히 저도 암이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암입니다. 가입하는 거는
아직은 안 했고, 그래도 저는 그래도 암이라고 생각해요. BTS가 너무 고마우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국위선양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네. 하이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엔터 플랫폼은 전 세계에 없어요. 이건 저는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냥 내 기업 하고 싶어요. 이건 내가 갖고 싶어, 하이브는. 내가 하이브의 주주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럼 던지세요. 뭘 고민하십니까? 던지셔도 됩니다. 매도는 자유입니다. 손절이시면 좀 아쉽지만, 저는 굳이 팔고 싶지 않습니다. 좀 롱텀이 되었지만, 그거 못 기다리면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종목을 바꿔야 되면은 12번이나 도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맞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이브 팔고 뭐 사실 건데요? 네이버? 전 네이버 사느니 하이브 산 거예요. V라이브도 있고, 뭔가 재밌고, 펀이고, 턴어라운드고, 공연이 시작되고, 그죠? 사람들의 쾌락, 즐거움. 저는 거기에 배팅하고 싶었어요. 네이버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좀 시세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카카오에 들어가고, 카카오 좀 있으면 저 손익 저기 구간 들어갈 것 같은데, 뭐 12만원 막 찢던데요? 그런 것 같아요. 분할 매수하고 기업을 좀 믿고 몰빵하지 않고 정말 기업에 이상 기후가 생기지 않는 한 매도 버튼을 좀 조심하는 거 저희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 같아요. 기관들이야 빨리 팔아서 수익을 실현해야 되니까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치고 하는 건데 뭐 공매도 치는 건 저희가 어차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거? 그들도 언젠가는 포기하고 순 매수로 전환할 거란 말이에요. 갚아야 돼요. 그들이 공매도 친 거지. 공매도 엄청 쌓여 있어요. 그거 다 갚아야 돼요. 근데 더 싸게 갖고 싶은 거지.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저라도 25만원, 24만원 계속 떨구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이 좀 제가 발견했냐면, 공매도를 과감하게 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초가가 만약에 뭐 28만원이었다. 그러면 예전에 막 27만원, 막 20, 막 6만 5천 몇, 막 과감하게 때렸거든요? 이제 그렇게 못하고, 한 2천원, 뭐 3천원 이렇게 밑으로 찍더라고, 조금씩. 찔끔찔끔. 얘네도 이제 약간 간을 보는 거예요. 더 떨어지나? 더 떨어지나? 진짜 더 떨어질 수 있나? 간 보고 있더라고요. 기다려보세요. 아이,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야 돼요, 최소한. 10월 중순이 뭐야? 10월 말까지 가야 될걸요? 왜냐면, 3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10월 말, 11월 초 이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시겠다? 그러면 뭐 파시면 됩니다. 아 파셔도 돼요. 뭐 이렇게 애증을 하십니까? 주식이랑 기싸움하지 마시고 파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하이브 발견했더라도 들어간다니까요. 똑같은 물량을. 뭐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하이브는 그 어떤 본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예상한 것, 한 것보다 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